지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저희 집에는 고양이 그리고 강아지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물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품들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수기나 급식기 이런 제품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도 가성비 괜찮고 그 다음에 성능도 괜찮은 반려동물 케어 제품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거의 뭐 종합 세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있는 이렇게 급수기 두 대랑 급식기 이렇게 한 대까지 파우시에서 나온 반려동물 케어 제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빠르게 그리고 요약해서 핵심만 여러분들께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두 대 고양이랑 강아지가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은 급수기예요. 특히나 이런 모양들이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신기해가지고 막 물 먹는 것 자체를 하나의 재미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정수기 같은 경우는 대용량 4리터 제품이고 여기는 4리터보다 조금은 작은데 3.2리터짜리입니다. 둘 다 뭐 대용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스테인리스로 제작이 되었다 보니까 위생상 엄청 깨끗합니다. 세척도 엄청 잘 되고 사용하는 것 자체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모터가 고장난다 라고 하게 되면 모터는 아예 분리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터를 별도로 구매해서 이제 장착할 수 있는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수명 같은 건 크게 고민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 영상에서 아마 이 소음이 들릴진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제가 옆에 있는데 소음이 거의 안 들리거든요. 20dB 수준의 정말 저소음으로 동작하는 급수기이다 보니까 특히나 밤에 주무실 때 막 이런 게 소음 들리면 엄청 신경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잠잘 때 전혀 신경 쓰이지 않고 집에서 반려동물들이 24시간 동안 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정수기를 사용하다 보면 이런 수도꼭지들 이것 때문에도 동물이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면 일반 물처럼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렇게 이제 뽑아주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동물들이나 문제없이 편안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어요. 세척도 엄청 괜찮거든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이제 요 위에도 분리가 되고 여기 하단에는 이렇게 스펀지 필터가 있고 여기 물 내려가는 부분도 이렇게 필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깨끗한 물을 계속 순환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기는 이제 모터고 이것도 다 분리해가지고 세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되게 위생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리하는 것도 윗면만 이렇게 딱 떼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고 이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구조는 똑같이 되어 있어요. 여기 스펀지 필터 있고 모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필터 또 있고 그래서 동물들이 막 장난치면서 먹잖아요. 보통 막 고양이들은 막 물을 막 찍먹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럼에도 필터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물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급수기에 이어서 급식기 리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급식기 딱 처음에 봤을 때 흰 색깔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입이 닿는 부분 중요한 부분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이쁘면서 그 다음에 위생에도 엄청 신경 쓴 제품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료통 같은 경우는 반투명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료가 어느 정도 차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고양이나 강아지가 밥 먹는 거를 절대 놓칠 수 없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료 같은 거 보면 수분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분이 또 많다 보면 부패하는 게 심해지는데 여기를 상단에 보시게 되면 여기 이런 식으로 밑에 보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제습제를 넣어두게 되면 이 사료를 안전하게 이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수분이 없고 항상 신선한 상태로 이제 보관을 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또 장점이라고 보여줬습니다. 이거 두는 것도 되게 깔끔해요. 그리고 용량은 3리터이고 자 이게 자동 급식기라고 했잖아요. 자동을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냐 여기 뒷면에 보시면 여기 디스플레이가 있고 버튼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밥을 먹일지 밥을 먹을 때 얼마큼 양을 설정해가지고 먹일지 그 다음에 밥이 나올 때 내 목소리를 직접 녹음해가지고 동물들한테 친숙하게 밥을 먹으라고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설정을 해보고 사용을 해보다 보니까 동물들이 그냥 바로 적응을 해버리더라고요. 이거 세팅하는 것도 되게 간단한데 여기 톱니바퀴 버튼으로 잠금을 해제한 다음에 이 톱니바퀴 버튼을 한 3초 정도 누르고 있어요. 그럼 세팅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시간 설정을 한 뒤에 이 톱니바퀴 버튼 요걸로 몇 포션을 줄 건지 사료 양은 얼마나 줄 건지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일정은 24시간 기준으로 총 4회 정도 이제 지급을 할 수 있으니까
보통 뭐 아침, 점심, 저녁 먹이고 야식까지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먹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포션은 총 9회까지 이제 9번의 이제 포션을 이제 줄 수가 있는데 한 포션당 약 한 10g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0g 정도를 이제 여기다가 사료를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막 아침, 점심, 저녁 뭐 야식까지 먹었는데 오늘은 밥을 조금 더 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이 톱니바퀴 버튼을 통해 가지고 추가 배식도 가능하다 보니까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성 알림 같은 경우는 여기 마이크를 3초간 누르게 되면 음성 녹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거든요. 그때 동물 이름을 부르면서 밥을 먹어라. 예를 들어서 저희 집 강아지는 크롱이거든요. 크롱아 밥 먹어 라는 거를 네, 여기다 녹음할 수 있고, 뭐 고양이는 이제 하루인데 하루야 밥 먹어 라고 이렇게 녹음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분리가 엄청 잘 돼요. 그래서 세척하기가 되게 괜찮거든요. 아까 전에 이렇게 뚜껑 이제 분해하는 거 봤죠? 뚜껑 분해하고 이 제습제 넣는 거 분리하고 그 다음에 사료통 분리하고 여기 포션 지급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본체잖아요. 여기는 밥 먹는 거 완전 분해가 되다 보니까 일단 세척하는 게 좀 간편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품도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그리고 전기가 만약에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동 같은 거 막 다 의미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여기 하단을 보시게 되면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떨어지더라도, 여기에 전기 공급이 안 되더라도 배터리를 통해서 밥은 네, 긴급 상황에서 챙겨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점들도 이 반려동물을 위해서 정말 잘 설계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급수기랑 그다음에 급식기 다 사용을 해봤는데 일단 저희 동물들이 워낙 이런 걸 잘 적응하기도 하고 제가 막 다양한 제품들도 많이 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뭐 전혀 불편함 없이 이 제품들을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적응 기간이 필요한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네, 요런 게 이제 막 소음도 없고 제품 자체도 막 친숙하게 목소리도 이제 넣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좀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이 제품을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봤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학교를 다닌다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그러면 낮 시간 동안 저녁 때까지 반려동물이 이제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막 그릇에다가 사료 막 잔뜩 담아놓고 자율배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자율배식이 반려동물한테는 크게 안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항상 일정하게 이제 밥을 주는 연습, 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보통 집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런 자동 같은 거를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보니까 뭐 학생이나 직장인 분들, 그런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운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런 제품을 꼭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처럼 이제 두 마리 이상 기르시는 분들, 그러면 한 마리 한 마리 케어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전자제품, 막 자동제품 이런 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 제품, 파우시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웬만한 것들은 다 해소가 되다 보니까 여러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네,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품 리뷰를 한번 다 해본 것 같고요. 파우시의 자동 급수기, 급식기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